안 하고 그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할 수 있나? 그래 맥주 사장님 맥주 하나 더 주세요. 그 내가 컨셉은 잘 잡은 것 같아. 영화제 있지, 공모제. 그 동아리 활동. 이게 비중이 있어가지고 특화되긴 했어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,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다니까? 그러다 공모되고 나면, 왜냐면 젊은 애들은 이걸 계속 시도를 안 해. 근데 내가 나이가 있잖아. 영상 뭐 제작 업체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난 공모제에서 막 씹을 수도 있다니까. 그런 콘텐츠로 해서. 행복제작소 미디어센터 관하게 내가 동아리장이잖아. 야 오늘도 7만원짜리 무료로 아이고 미안 무료로 야 크리에이터실 7만원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단독으로 라이브 올렸잖아. 이렇게 화락 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게 공모제 하나 딱 당첨돼서 그러니까 딱 공모제 해가지고 딱 수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할 게 엄청 많아. 그러면 규격화해가지고 계속 시도하는 거야. 그럼 나이 먹은 분들이 또 내가 이번에 입회한 분들이 다 역량인 분들이 많거든. 그러면 엄청나게 순효과가 있어가지고 시너지가 날 것 같아. 그럼 공모제 한번 뭐 조언해주고 시나리오 쓰고 이런 데 없어. 근데 애들은 다 학교 다니고 어디 상업 영화하다가 그냥 잠깐 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계속 꾸준히 한 사람이 없잖아. 난 유튜브까지 병행하고. 그러니까 딱인 것 같아. 채널은 내가 컨셉을 잘 잡아. 그러니까 브이로그 하면서. 그래. 아니 내가 알고 미남만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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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뭔가 좀 즐기는 게 좀 있어야지. 저기 즐기는 걸 유튜브로 난 그러니까 편집하는 사람 편집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하잖아. 근데 난 오늘 하루 종일 편집하는데 미디어센터 관악에서 무료로 지원을 해주잖아. 엄청 막 큰 거 있잖아 라이브.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원해주고 하는 거 내가 딱 엄청 시원한 에어컨 틀어. 난 춥긴 한데 그래서 에어컨 틀면서 이렇게 하면서 편집하는데 난 너무 좋아. 뭐 이거 하루 종일 앉아. 근데 유튜브 안 해도 제일 힘들다는 게 편집을 제일 싫어. 근데 난 좋아. 왜냐면 내가 성장하는 것 같아 편집하면서. 그래서 이것도 좀 구상한 거냐. 내가 하면서 막 거기서 배우고 이렇게 찾아보진 않고 내가 편집하면 뭐가 부족하다 이게 각도 있잖아. 그런 생각하게 된다니까. 나 그거 콘텐츠만 제대로 잡아서 하면 난 촬영하면 되겠네. 이게 어려운데. 그건 어렵지.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내가 말하는 건 매번 영화제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 콘텐츠는 있는 거야. 이렇게 내가 그 짧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회의하잖아. 회의 라이브를 올려도 달라. 내가 사람들 겪어보면서 계속 기수가 들어오잖아. 그리고 나가고. 그러니까 내가 고도화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봐서 한 게 아니라 없어. 29채 영화제 찾아보면 그런 유튜버가 없어. 그러니까 나는 완전 라이브에서 올려놓으면 나는 완전 대빵이 된 거지. 시간도 못 써. 라이브에서 엄청 올려. 근데 수상만 하면 대박인데. 대박이 나긴 나는 거. 응? 대박이 나긴 나는 거. 아니 대박이 안 나면 그냥 현상 놀지. 그래서 돈이 안 들잖아. 내 노력만 들어가야지. 노력만 들어가고 돈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망하는 거야. 아니 그렇죠. 그건 그런데. 아니 그러니까 누구처럼 막 저기 콘텐츠비를 들여가지고 막 음식값 막 엄청 쫄딱 망하는 거. 그러니까 그거 쫄딱 망하는 거지. 그리고 막 장비 값을 엄청 들여가지고 하는 거. 그것도 쫄딱 망하는 거고. 아니 가만히 있어도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. 그렇지. 그건.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나가야지. 그게 현상 유지라는 거거든. 근데 내 노동력은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
태우야 좀만 기다려라. 수익 나오면 내가 엄청 사준다. 나오긴 하냐? 잘 봐. 그냥 척 수익 나오면 일단 맛있는 거 사줄게. 그리고 저 미식회 형님들도 그렇게 얘기해놔가지고. 뭐야? 이거 찍는 것도 너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이렇게 찍으면 이게 남잖아. 추억으로. 우리가 사는 소소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구독자가 있어요. 우리의 소소한 얘기를 왜 그 사람 들어야 되지? 아,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걸 안 보는데 유튜브에서 정보 취득 뭐 이런 거 아니야.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. 근데 야,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. 채널을 브이로그를 보게 되더라고. 내가 본 사람들 몇 명 봤는데 성공한 사람 있어. 빠니고트 몇백 명일 때부터 봤잖아.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. 내가 말했지. 걔가 인도에서 그 비둘기집 올라가, 아이고, 비둘기집 올라가서 난 걔 올라갈 때 내가 발에 땀이 났다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. 거기 올라간 난 그렇게 유튜브 하고 싶진 않은데 걔가 그래 버리더라고. 비둘기 잡으려고 막. 그래서 걔가 떡상했어. 알고리즘. 근데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야. 걔 처음에 3천만 원 팔아가지고 갈 때부터 봤다니까? 걔 성공 케이스 하나 봤지. 별거 없어요. 해외 나간 거 빼고는. 근데 걔가 웃으면서 러시아에서 코로나 터졌다고 막 집에 가서 왜 웃는지 몰랐어. 지가 여행하는 거 슬퍼할 줄 알았거든. 그 컨셉이. 근데 막 웃더라고. 그 뚱땡이 걔랑 나와가지고. 근데 그게 아 해외 못 나가니까 지가 여행 유튜버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을 때야. 그러니까 내가 떡상한 걸 아는 거지. 난 근데 29초 영화제. 그리고 공모제 아성을 싸놓고 있는 거야, 난. 그럼 내가 술 먹고 하면 내가 너 알잖아. 술 먹으면 내가 힘들어하는 거. 그렇게 얘기를 잘 못하잖아. 술 먹으면 막 많지, 내가. 근데 내가 혼술.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처음에 컨셉에서 혼술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선배 누구야? 그 미식회 선배 있어. 방송 내가 바로 그랬어. 성격 있다고 그랬잖아. 아이 새끼가 야 너 그러려면 유튜브 때리쳐 바로 될까? 뭐 장군복 저기 그 유튜브 한다고 내가 컨셉 잡으려고 해서 막 얘기했더니 술 먹는 거 하면 너 절대 하지 마노 막 이래 보니까 멈춘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. 그래서 그건 접었지. 그 다음에 싼 거 먹는 음식으로 해서 잡으려고 했어. 근데 내가 심야근무하잖아. 매번 제가 먹질 않잖아. 막 간헐적 단식하면서 막 빨대 쫙 빼는데 매번 그걸 찍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29초 영화제 처음에 시작한 게 그 미디어센터 관악에서 작년 12월 달에 29초 영화제 만드는 거 송도경 강사님이 그걸 강의를 들었잖아. 근데 내가 배우로서만 참가했잖아. 그러다가 이제 29초 영화제 알고 이제 공모제가 있다는 거 막 상금 5천만 원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나도 컨셉 잡은 게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컨셉 잡은 게 아니라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디어 신화대에 대한 아이디어 심상품 그거를 잡은 시사에 참석해보고 아니까 아니 해보니까 딱 사람 놀랄 놓자 하는 걸로 신화를 써야 되는 거 딱 알았지. 그러니까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야. 그것도 창의적으로 쓰다 보면 도움이 돼. 왜냐면 내가 이번에 국립 생태원 그거 하나 시나리오를 썼는데 촬영을 할 때 저기 김민국 선생님이라고 계셔. 방송 일하셨던 분. 그분이 나 배우로 나오거든. 근데 내 시나리오를 딱 보더니 이해를 처음에 못하셨어. 근데 배우 나와가지고 다 찍었어. 근데 뭐라 하는 줄 알아? 이거 좀 될 것 같다 딱 그려볼 테니까. 왜냐면 쌈박하다 그런 표현으로 딱 얘기하시더라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습하면 창의적인 건 나는 지치진 않는 것 같아. 창의는 모방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시상했던 사람들이랑 이런 거 봤을 때 뭐 반전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걸 통하는 걸 계속 생각하니까 이게 나오더라니까 아웃풋이. 오늘도 하루 종일 편집할 때 처음에는 다른 주제로 해서 편집을 하다가 180도 돌렸어. 이 소스 영상에서 내가 찍은 걸 총영상 가서 이번에 네가 좀 보면 내가 메이킹 필을 먼저 너한테 얘기하는 건데 네가 보면 뭔지 알아. 근데 이번에 좀 수상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2천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사람 많이 지원 안 해. 그러면 뭐야 그 진짜 투입돼가지고 네가 말한 것처럼 투입 대비 그 나오는 애들이 막 메이저 거 막 학교 애들 지금 여름이잖아 놀러 가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처럼 그런 틈새를 생각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. 내가 시상 가능성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요인을 분석했을 때 내가 높지 않을까 이번에.
이루어지냐 그게? 이루어지면 뭐냐? 얼마나 썼냐? 안 이루어지냐? 아, 좀 중간으로 와야 돼, 태워야 돼. 이쪽으로. 오케이. 그럼 내가 와서 그냥 뭐 그냥 흙이나 파먹고 하면 여기지. 그래서 같은 주제로 할 거야, 같은 주제로. 사라져가는 땡땡땡 이걸로. 원래 나는 뭐뭐이다. 생태원이다 이걸 찍고 가, 청룡산 가서. 근데 아, 내 편집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야, 오늘 하루 종일. 그냥 대폭 수정했지, 창의적인 거. 창조지, 창조. 그 영상에서 그런 의도 찍진 않았는데 찍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. 사라져가는 뭐뭐로. 똑같은 주제로 두 개 네 개 생겼다, 씨. 며칠에 이거 주기적으로 와서 나보고 뒤집어 놓고 간다고. 지금 이렇게 얘기를 딱 들을 때는 야 이거 좀 넣어서 먹어봐 더 맛있다. 여기다가 이거나 여기다 넣어서 먹었대? 저기 아가미 젓 그래? 가짜 내가 지금 아직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은 뭐 없어? 야, 내가 양손잡이 내가 가는 데가 있잖아. 방말래 양손짓지. 여기 관악 경찰서 앞에. 와, 여기 아구점 여기야, 진짜. 와, 여기라 여기. 야, 양이 뭐 장난 아닌데? 왜 이렇게 많이 줘? 와, 너무 해산데 이거? 카메라 찍는다고 많이 준 거 아니야? 무슨 일이야? 내 진실을 좀 얘기해줘야지. 명확하시다. 야, 그럼 뭐에 대한 말은? 우리 내 돈 내 산인데 우리가 뭐 네이버도 아닌데. 아까 여기가 중짜였을 거야. 요거만 물어보면 확인돼. 대짜 같다. 야, 이게 틀리다, 야. 대짜. 근데 이게 적어서 많이 보이는 거야. 접시가 적잖아. 아, 나 이거 너무 편집인데. 그러니까, 너무로. 이게 이거 편집 안 하고 그냥 나가는데. 아, 니 멘트 그냥 나갈게. 알았어. 뭐, 그럴 수도 있게. 근데 뭐, 다른 생각 검토해. 야, 그럼 오면 난 또 도움 드리는 거잖아. 그럼 먹으면 이거 보고 또 옷이 먹고 뭐. 그럼 선순환이 되는 거지. 선순환 되지. 뭐 그렇지. 내가 말하는 건 아무 일은 없어. 많이 먹어요. 내가 부르다 하니. 맥주를 먹어서 그런지. 난 많이 먹어. 난 많이 먹어.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그런지 너무 맛있다.